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난도 이야기를 그리려고 해요. 오늘의 난도는 조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를 열심히 찾을 거거든요. 우선 난도를 그려주고요. 난도가 뭘 찾으려고 하냐면, 오늘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그래서 랜드가 저의 컴퓨터를 가지고 몰래 추를 사려고 하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랜드가 집에서 뭐 할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오늘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경까지 쓰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컴퓨터를 마구 두드리면서 추를 찾는 거죠. 손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효과를 줄게요. 가우시안 움직임 효과를 줘서 살짝 틀었고요. 컴퓨터도 같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에도 움직임 흐림 효과를 줄게요.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 같죠? 책상도 같이 그려주고요. 책상 위에 랜도가 좋아하는 차를, 랜도는 캣닙차를 좋아할 것 같아요. 캣닙차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랜도가 좋아하는 추, 이거를 사려고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겠죠? 옆에는 하나 먹고 남은 추를 또 놓을게요. 근데 잘안 찾아져서 랜더가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제가 오기 전까지 빨리 찾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는 두손다 사용해서 컴퓨터를 두드려가며 추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흐림 효과, 움직임 흐림 효과를 같이 줄게요. 그리고 랜드 옆에 늘 있는 뿜뿜이 또 그려줄게요. 뿜뿜이는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나 하면서 보는 거예요. 옆에 또 회색 뿜뿜이도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손에 뭘 들고 있네요. 이게 뭘까요? 뿜이 한명더 만들어주고요. 색을 넣어줍니다. 색을 넣어준 김에 컬러링에 곧바로 들어갈게요. 랜도의 색깔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할게요. 이렇게 좀더 동그랗게 해주고요. 컴퓨터 빛 때문에 눈이 반짝거리는 것도 넣어주고요. 컴퓨터 색도 넣어주겠습니다. 이것도 움직임 흐림 효과로 효과를 줄게요. 랜도가 좋아하는 캣닙 티도 색깔을 넣어주고요. 네, 로고에도 이제 추는 랜도가 가리비 맛을 좋아하더라고요. 가리비 맛이 약간 빨간색이에요. 볼터치 해주고요. 이게 응원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폼폼이라고 하나요? 이걸 가지고 뿜뿜이가 랜도를 응원하는 거예요. 볼터치도 해주고요. 이 친구도 폼폼이를 가지고 응원을 합니다. 이번엔 주위에 꽃잎까지 같이 떨어지는 느낌을 줄게요. 종이꽃 있잖아요. 응원할 때막 던지잖아요.
얹어서 이렇게 확 하늘에 뿌리는 그런 꽃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추를 사기 위해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 랜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블랙프라이데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년엔 좀 알 수 있겠죠? 오늘을 기다려왔던 분들은 꼭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하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아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